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들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처구니없는 헛소리 중 하나. 이승만 아니었어도 어차피 공산화는 안 됐다. 왜?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진짜 나쁜 놈이죠. 아무리 정신무장을 하고 빨아주려고 작정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죄악이 많아요. 여러분,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큰 공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공로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도덕적, 국내 정치적으로 뭐 너무 깨끗하고 뭐 위대하다고 빨아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해방 이후 이 혼돈의 카오스, 박정희가 마주한 1960년대와는 비교도 되질 않는 이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 전에 저 위에 저 말을 잘 보면 한 가지는 맞죠.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 리가 없다. 맞죠. 이건 100% 맞아요.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인 일본의 방파제가 될 수 있는 곳이고, 미국의 세력권 안에 분명 들어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차피 공산화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국의 공산당이 세력을 넓혀갈 때 미국은 중국 국민당에 엄청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미군이 당시의 사정상 직접적으로 뭐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공산당하고 싸워주고 이럴 수가 없는 입장이죠. 여러분, 미국이 국공내전 기간 동안 국민당에게 지원해준 금액만 무려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박정희가 1960년대에 일본의 배상 차원에서 받은 돈이 3억 엔입니다. 이걸로 국가 기관 사업을 실시하고 실제로 나라가 일어서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국가적 자금이었죠. 그런데 중국 국민당이 1920에서 30년대 받은 돈이 20억 달러입니다. 엔도 아니고 달러예요, 달러.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부정부패와 온갖 공산당 프락치들이 오히려 지원받은 자금과 무기를 공산당에게 돌렸고, 미 군사 고문단의 보고서에는 지원해준 무기가 오히려 적인 공산당으로 흘러들어갔음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저런 놈들을 대체 왜 도와야 하냐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심지어는 국민당 간부가 공산당하고 싸우라고 미국에게 받은 무기를 다시 공산당에게 팔아치우고 해외로 튀는 문제까지 발생했죠. 미국이 포기 안 하니까 공산화가 안 된다고요. 자, 월맹에게 멸망한 남베트남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죠. 남베트남은 국민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원에 군사력이 막 세계 6위에서 8위권까지도 평가됐었고, 엄청난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미군이 직접 50만이 넘는 병력을 투입한 전쟁이었죠. 그러나 남베트남의 부정부패는 국민당은 애교 수준이었고 내부에 온갖 뻘건 전사들이 숨어 들어와 있었으며, 심지어는 전쟁 중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알고 보니 월맹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둘 중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공작원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그래서 미국이 사력을 다해줬는데 저 두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됐습니까?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서요. 대체 왜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공산화된 거랑 이승만이랑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진짜 나쁜 놈인데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단 한 명의 지도자였다는 점을 국민당과 남베트남의 상황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예컨대 김창룡같이 없는 빨갱이도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 전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자비한 내부 숙청이 있었습니다. 자,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 이후 군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걸린 남로당 프락치는 대략 4,500명으로 10만 명이 안 됐던 국군 전체의 숫자로 봤을 때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해 전체 국군의 5% 정도가 남로당 프락치였죠. 그러나 과연 이 숫자를 전체를 다 솎아낸 숫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여수에 있던 반란 세력인 14연대나 이런 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6.25를 일으킨 주범 남로당의 보스 박헌영은 원래 남쪽에서 활동하던 자로 당원만 10만에 반개 조직까지 100만 명이라고 주장하며, 조선 인민군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면 남로당원 20만 명이 이에 호응할 것이라 주장했고, 이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박헌영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다면 이 봉기가 대체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아주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몽땅 다 싹 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주 4.3을 비롯 여수 순천의 봉기를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군내의 프락치들을 싸그리 정리해버리고 관용 자체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 없는 민간인 피해자가 나왔죠. 그러나 실제로 박헌영이 장담한 봉기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까지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는 대한민국의 정책상
표면적으로 조금이라도 빨간색 채를 내는 조직은 아예 그 뿌리까지 뽑아 절대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치산이 대대적으로 호응하고 싸운 지역은 지리산과 내장산의 빨치산들이 거의 유일합니다.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이 공산 빨치산들을 위한 행사가 아직까지도 전교조나 다른 단체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남베트남에서 1967년 2위 득표를 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그는 월맹의 프락치였습니다. 그럼 그가 한 대표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바로 반미선동과 반전운동입니다. 심지어 월남 패망 후에는 당시 월남 대통령 티우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도지사 등등이 모두 월맹의 프락치였음이 드러났죠. 국가 중요 회의를 해도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월맹에게 바로 보고되는 판이니 전쟁이나 사상전이 수행이 되겠습니까? 자, 제주 4.3과 여수 순천에서 남로당과 반국가 집단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민족과 반미죠. 여기서도 가장 강조되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끼리, 이것입니다. 실제 월맹은 미국과 우방국이 떠난 후 평화협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격해 들어와 월남은 고작 4개월 만에 멸망시킵니다. 역사를 보면 그것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주도와 여수, 순천을 때려잡지 못해 그곳이 남로당의 해방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후에 일어나는 봉기나 남로당의 활동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 군대 내부 4,500명의 남로당 프락치들을 그대로 냅둔 채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빵빵한 우방의 힘을 빌린다 하여도 결국 자국을 지켜내는 것은 자국의 정치체제와 안보의 안정성입니다. 중국 국민당처럼 아무리 돈과 무기를 퍼준다 하여도 필사의 결의로 스스로를 수호할 의지가 없고 정치체제가 썩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과 무기, 국가적인 무력을 모두 한꺼번에 지원해 준다 한들 이미 내부적으로 적에게 잠식당해 있다면 남베트남처럼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한 전력을 갖춘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있으니까 어차피 공산화가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된 가장 첫 번째이며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유엔군이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공산화가 될 만한 요소를 애당초 뿌리 뽑아 버렸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월맹에 프락쳤던 야당 대선 후보 쭝딘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모두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1년 365일 쭝딘주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